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울맛집입니다. 오늘은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인간 3대 욕구가 식욕, 성욕, 수면욕이잖아요. 늙으니까 성욕, 수면욕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데 무슨 일인지 식욕은 점점 더 난리네요. 며칠 전부터 육개장이 엄청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오늘 오후부터는 진짜 미치게 먹고 싶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육개장 맛집 검색해보니까 예전부터 간다 하고 못 갔던 이 집이 꽤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빗속을 뚫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무슨 겨울비가 이렇게 많이. 비오는 날 촬영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먹고 싶어 미치겠는걸. 이제 왼쪽으로 돌면 도착입니다. 오늘의 맛집 풍전식당입니다. 40년이나 됐을 줄은 몰랐는데 내년이면 41년짜랍니다. 지금 보시는 매장은 오래 이전한 신사옥이고요. 간판 새로 하셨고 아마도 오른쪽이 옛날 간판인 것 같습니다. 전 둘 다 좋은데요. 아 근데 비가.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청 넓은데요? 새로 이전한 매장답게 곳곳에서 광채가 납니다. 2층도 있고 2층에선 고기도 구워 드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육개장과 갈비탕을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은 깍두기, 김치, 가지나물인데요. 세 가지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중 깍두기가 1등입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딱 육개장입니다. 고추기름이 벌겋게 떠있고 대파랑 고사리 그리고 쪽쪽 찢은 양지고기가 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땀나네요. 갑자기 급 후회 중입니다. 이 집 몇 끼 조절 가능한데 전 그냥 기본 맛으로 주문했거든요. 자존심은 아니고요. 기본 맛이 이 집 육개장의 찐맛이 아닐까 싶어서 기본으로 주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덜 맵게 해달란 얘기하기가 창피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게임 하다보면 난이도가 이지, 노멀, 하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곧 죽어도 무조건 노멀 이상으로 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맵기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전 주문할 때 맵기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국물 맛. 와 진짜 괜찮은데요. 그렇게 맵지 않습니다. 칼칼하긴 한데 못 먹을 만큼 맵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냥 아주 맵게 해달라고 할걸 그랬습니다. 헛소리고 그냥 기본이면 충분합니다. 전 맵칼합니다. 아니다 맵칼칼합니다. 그리고 비싼가 하네요. 막 저어보니까 건져 먹을 게 많습니다. 고기도 많고 대파, 고사리, 버섯 등 채소의 양도 넉넉합니다. 근데 양만 많다고 끄시면 40년 동안 맛집일 수 없겠죠? 질 좋은 양지고기를 잘 삶아서 쪽쪽 잘 찢어서 넣었고 고사리와 버섯도 흐물거리지 않게 잘 볶아서 적당히 참 잘 끓여냈습니다. 특급 맵찔이 주제에 육개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양지고기와 고사리 그리고 버섯 등의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이 집이 그런 재료의 식감을 제대로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간도 똑알맞았고요. 음식은 간이잖아요. 전 아무리 재료가 좋고 뭐가 좋고 해도 간이 안 맞으면 세상 맛없더라고요. 그중 육개장의 간은 조금 간간해야 맛있는데 그 간을 정말 잘 맞춘 육개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천 육개장 최고였던 호구포 식당 육개장 못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두 육개장 모두 해비안 쪽입니다. 해비안 쪽이라 얼큰하고 진한데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인천 육개장 하면 일미정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일미정의 라이트한 해장국도 대단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들에 비하면 한 단계 아래입니다. 그래도 가성비로 따지면 일미정이 갑오브 갑이죠. 일미정 미안해요. 하지만 일미정은 불고기가 있잖아요. 저에게 셋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 집 육개장을 고르겠습니다. 호구포 식당에게도 미안하지만 호구포 식당은 소머리 국밥 최강자 타이틀이 있으니까요. 진짜 오랜만에 맛있는 육개장이었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겨울비 맞으면서 오길 잘했네요. 국밥이 되게 그렇듯이 밥 말아 먹으니까 진가가 드러났는데요. 깍두기랑 김치까지 얹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 내리는 밤 이보다 좋은 메뉴가 또 있을까요? 전 첫 육개장이 초등학교 5학년 행주산성 내려오는 길에 있는 닭도리탕집에서였는데요. 그 육개장의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완전 시골 사람인데 시골에서 먹어봐야 맑은 소고기 묵국이 소고기국의 전부였던지라 나물이 들어간 얼큰한 육개장의 감칠맛은 정말 뜻밖이었거든요. 아니다. 충격이었다가 맞겠네요. 이 집 육개장은 그때 먹었던 첫 육개장의 충격까지는 아니었지만 육개장이란 이런 것이다. 란 육개장을 내고 있었습니다. 가격이요? 처음엔 비싼데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 정도 맛이라면 이 정도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만큼 양도 많고 재료도 좋고 맛도 좋았으니까요.
이 집 대표 메뉴가 육개장이랑 해장국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제가 갈비탕 빠돌이라 갈비탕을 주문했습니다. 전형적인 갈비탕입니다. 구수해 보이는 고기 국물 속에 갈비 3덩이가 들어있었는데요. 첫 육개장이 초5였던 데 반해 첫 갈비탕은 한참 더 어릴 때였습니다. 동네 누군가의 결혼식이었는데 그 결혼식에서 먹었던 갈비탕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지금도 제 소울푸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기가 작아 보일 뿐 비주얼은 합격입니다. 근데 국물에 간이 되어 있네요? 아씨, 뭐지? 아, 갈비탕이 원래 간이 되어 있나요? 기억이 안 나지 왜? 국물이 정말 깊고 깔끔합니다. 고기 국물 제대로고 잡내 제로입니다. 가격만큼이나 고기도 실했는데요. 이런 두툼한 소갈비가 3개나 들어있었습니다. 아까 고기가 작아 보인다고 한 말씀 취소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릇이 큰 거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맛이겠죠? 우와, 와 진짜 연하다. 맛있어. 오 마이 갓. 잡내 0.8. 식감 퍼펙트. 맛? 존 맛 탱. 진짜 좋은데요? 잡내 0.8은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잡내를 말합니다. 막 음미하고 그러지 않으면 전혀 안 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갈비는 무조건 부드럽다기보단 어느 정도 씹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매우 이상적인 갈비였는데요. 나머지 두 개도 다 뜯어먹고 싶었지만 완벽한 갈비탕을 위해 자제했습니다. 자, 그럼 퍼펙트 갈비탕 만들어야겠죠? 잘라놓으니 고기 충분히 많습니다. 이제 여기다 밥만 말면 완성입니다. 이제 후추 솔솔 뿌려서 퍼먹으면 됩니다. 요즘에 후추를 많이 먹고 있어. 후추를 줄여야 되는데. 이 집 육개장 맛집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갈비탕 맛집인데요. 제 입맛엔 아주 뭐 그냥 최고의 갈비탕입니다. 12,000원이면 가격도 좋고 훌륭합니다. 지금은 결혼식 때 100% 뷔페 스테이크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결혼식 때 갈비탕 내는 집들이 많았었는데요. 결혼식 가서 갈비탕 나오면 축의금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뷔페나 스테이크 나오면 짜증 빵 났었고요. 웃기죠. 근데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갈비탕이면 뭐 없어서 못 먹습니다. 밥도 고슬고슬 말아먹기 좋았고 간도 또갈맞았고 적당한 식감의 갈비살까지 작살이네요. 줄어드는 게 아까울 만큼 맛있었습니다. 깍두기랑 밑반찬 얹어서 먹으니 눈물이... 육개장 갈비탕 모두 딱 육개장 갈비탕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오리지널 그 맛입니다. 그 점이 가장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퓨전도 좋고 특이한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역시 오리지널을 제일 사랑합니다. 네이버 보니까 이전하면서 가격이 인상됐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5,000원이었던 거 2만원 3만원으로 올린다면 분명 쳐맞아야겠지만 1,000원 정도는 이해해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시국이 어렵지만 그건 손님이나 식당 주인이나 매한가지니까요. 요즘 시국이 힘들어서 문 닫는 집들 많은데 이렇게라도 꾸역꾸역 문 안 닫고 명맥을 이어가 준다면 저로선 환영입니다. 겨울비 내리던 화요일 밤 뜨끈한 국밥 두 그릇 정말 잘 먹었고 앞으로도 자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 이 집 서비스도 괜찮았습니다. 친절합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